요즘 송년회 갔다가 한잔하시고 휴대전화 분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애를 태웠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지 임찬종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진 스마트폰 분실 전에 알아두세요라는 글입니다. 휴대전화 고유 번호, 즉 IMEI 번호를 미리 알아야만 분실 시 위치 추적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신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IMEI를 알아야만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실 후에라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주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에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무엇보다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GPS가 작동하거나 와이파이가 촘촘한 곳에선 거의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아도 기지국이 많은 도심에선 반경 200m 정도 오차 범위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 분실 신고가 돼 있으면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긴 분실 휴대전화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주인에게 연락해 돌려줍니다. 그러나 분실 후 사나흘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 쪽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4천여 대 정도의 휴대폰이 들어오고 그중에 한20% 정도는 주인분들을 찾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분실 신고를 하면 착발신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원래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휴대전화기도 빌릴 수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